오늘은요, 다사랑내과의 김인태 선생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편의 주제는요, 선생님, 위궤양 진단하는 위내시경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예. 네, 위내시경 하면 요즘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는 편이잖아요. 예. 위내시경 검사 전에는 예. 혹시 얼마나 금식을 해야 하나요? 보통 위내시경 검사 하시기 전에는 8시간 금식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간략하게 위내시경 검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정확한 명칭은 상부위장관 내시경이라고 하고요. 한 1cm 정도 되는 굵기의 내시경 카메라가 달린 호스가 구강을 통해서 식도로 삽입한 후에 더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위와 십이지장까지 관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이 검사를 하게 되면 위염이나 위암, 뭐 위궤양, 위출혈이라든가 십이지장 궤양, 식도 쪽 염증, 식도암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병변을 관찰할 수 있고 또 이상 병변이 있으면 필요시에는 조직 검사라든가 헬리코박터 균 검사까지도 가능한 그런 검사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8시간 정도 금식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보통 오전에 검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 첫날 저녁까지 식사를 하시고 밤동안 이제 금식을 유지한 다음에 검사 당일날 오전에 검사하시는 코스가 보통의 코스입니다. 그리고 검사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한 8시간 정도 금식을 하고 내시경 삽입 직전에 목 쪽에 이제 통증 경감을 위해서 마취제를 목에 한 30초 정도 물고 있는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네. 그렇게 목을 마취한 다음에 내시경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위는 정상적으로 연동 운동을 하다 보니까 그 움직임을 줄여주기 위해서 검사 전에 위장관 운동 억제제 주사를 맞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 내부에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거품이라든가 가스를 제거해야지만 검사를 함으로써 병변을 더 잘 볼 수가 있으니까 그 전에 가스 제거제를 복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 위내시경 같은 경우는 수면 내시경을 많이 하시는데 수면제를 주사로 맞고 검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위내시경 예. 검사했거든요. 예. 수면으로 예. 해서 굉장히 예. 편하게 아, 네, 위내시경을 예. 받았습니다. 금식 중에 혹시 예. 물도 마시면 안 되나요? 되도록이면은 물도 안 드시고 검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물 드시는 게 그 검사에 크게 지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물이 들어가 있으면 검사 중에 그걸 기계로 다 흡입을 해야 되니까 검사가 좀 길어질 수 있고 하니까 되도록 물도 안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위 내시경 검사 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네. 게 있을까요? 위내시경을 하시고 나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위내시경 전에 목마취를 했기 때문에 음식을 삼키는 기능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하시고 나서 30분 정도는 음식을 안 드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직검사를 시행했다고 하면은 조직검사를 하면서 병변을 띄어냈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후부터 식사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목이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음식을 드실 경우에 음식이 기도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레가 걸리기도 하고 심한 경우 그로 인한 흡인성 폐렴으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보통 한 30분 정도는 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목마취가 풀린 후에 목에 통증이 좀 올 수는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cm 정도의 내시경 호수가 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에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고 근데 그건 보통 일시적으로 시간이 좀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약간 심해 소량의 혈액이 묻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보통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거를 먼저 들었으면 참 네. 좋았을 뻔했어요. 수면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이제 깼는데 네. 정말 그 마취 때문에 처음에는 네. 몰랐는데 조금 마취가 풀리고 나니까 통증이 오더라고요. 그렇죠. 예, 네, 예, 네. 예, 예. 그래서 예. 지금 이거를 먼저 들었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예. 했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위궤양 진단은 위내시경에 대해서 오늘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위궤양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네, 댓글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